어머니 전 상서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어머니 신경자 의사님이십니다. 오늘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 아버지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산에 나무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. 변변한 장갑 한 짝 없이 언소를 녹여가며 온 생비 뒷산을 누비고 다녔었죠.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논밭 준비에 농사 준비에 분주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누에도 키웠었습니다. 그렇게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시절에는 왜 그리도 돈이 귀했었던지요. 그렇습니다. 당신께서는 그리도 억척스럽고 치열하게 우리 6남매를 길러내셨던 것입니다.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셨습니다. 당신의 몸이 편치 않으심에도 자식들을 위해 지금도 늘 기도하고 계시죠.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 6남매는 각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의 우애가 남다르게 돈독한 것은 부모님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. 내리 사랑이라고 했던가요? 어머니 자식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머니께서 여든이 되시고 큰 누나가 할머니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기둥이자 구심점이십니다. 그렇게 건강하게 오랫도록 저희 곁에 머물러